네, 오늘은 세상에 하나뿐인 북매칭의 저자 윤소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어주는 작가 윤소희입니다. 인스타에서 라방으로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책을 낭독해드리기도 해서 책 읽어주는 작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요. 또 최근에는 책을 많이 나누고 있어서 책 나누는 작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뭐 책 부자다 아니면은 뭐 책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빌딩 주다 뭐 이런 별명 하나 둘씩 이제 별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서울대 심리학과를 졸업했고요. 저는 KBS 24기 아나운서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9시 뉴스를 진행을 했고 또 그 외에도 다양한 TV와 또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3년 정도 하고 그만두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떠돌이 여행자 네. 역할도 좀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필요해지니까 경영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MBA를 했고 그 후에 이제 세계 3대 컨설팅 펌이라고 알려져 있죠. 베인앤컴퍼니에서 서울 오피스와 상하이 오피스에서 네. 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이제 책을 출간하기 시작해서 이번에 나온 세상에 하나뿐인 북매칭이 네 번째 저서입니다. 네. 이제 아나운서를 네. 하셨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왜 그 네. 그 좋은 직장을 지갑을 그만뒀을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만둔 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뭐 기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네. 인터뷰를 하실 때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그 질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한 3년이 조금 못 돼서 네. 딱 2년 10개월 됐을 때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선배님들도 네. 그 두 달만 더 참아라. 그쵸. 두 달만 참으면 휴직이 네. 된다. 그럼 네. 이제 돌아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좀 성격이 좀 화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면 하는 거고 떠났다고 네. 하면 떠나는 거지 이런 네. 면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2년 10개월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제 생각에 제가 이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면서 이거 재밌겠다 하면 꼭 해보고 싶고 그러면 이제 바로 실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세계 여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밖에 나가는 그런 여행을 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사실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족이 해외는커녕 그냥 이렇게 국내 여행조차도 이 다섯 손가락이 남아요. 네. 근데 몇 번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 아빠가 계속 뭐 일요일에도 일을 하시고 네. 이제 그런 분이셔가지고 여행을 못했는데 이제 그 방송국에서 일을 할 때 기차 타고 세계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보신 적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핀란드를 이제 출장을 가서 그 여섯 편 정도를 찍어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일본도 안 가본 제가 갑자기 핀란드를 갔으니 이제 눈이 어땠겠어요? 그렇죠. 확 열리겠죠. 그래서 아, 진짜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한국이라는 곳은 정말 작고 좁은 곳인데 내가 여기서 KBS 아나운서라는 이유로 그냥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가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구나. 좀 다른 세계 그리고 더 넓은 세계를 좀 가서 맛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결단을 하고 그만두고 떠나기로 했죠. 아, 그럼 이제 아무런 뭐 대책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일단은 그만두자. 일단 가보자. 아, 뭐 주변에서는 뭐 반대가 없었나요? 반대 있었죠. 뭐 부모님이든 네, 동기든 일단, 뭐 잡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일단 동기들은 제 성격을 알아서 네. 조금 잡다가 말았고 근데 선배님들은 이제 휴직을 계속 권고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갈 건데 엄마 뭐 비행기표를 대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네. 당연히 안 된다고 하셨겠죠. 근데 하나도 도움을 안 받으니까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거짓말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하러 갔다고. 아. 일단은 공부는 이제 나중에 네. 결국 하기는 했지만 일단 처음부터 공부하려고 간 건 아니었는데 일단 거짓말을 하고 떠나서 결국은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지금은 이제 주로 중국에 살고 네, 계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중국에 살고 계신 건가요? 네,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06년부터 2006년 4월부터 살기 시작했으니까 18년 차예요. 네. 사실 근데 중국에 대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네, 한 14살인가 15살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이랑 수교도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가는 사람을 옆에서 본 적은 없었는데
근데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틀어주면 이렇게 중국 영화 보면 네. 그 성조가 있다 보니까 네. 중국어를 들으면 그게 꼭 노래 같기도 하고 맞아요. 약간 시 같기도 하고 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 배우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소리가 너무 예뻐서 나 중국어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자체보다 그 언어에 대한 매력 때문에 이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도 불어를 선택을 했으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중국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입시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죠. 그 당시엔 또 사는데도 도움이 안 됐어요. 그쵸. 지금처럼 네. 이렇게 붐일 거라는 걸 그 당시에 몰랐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내가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대만 중국어를 배우신 대학생을 이렇게 찾아서 제가 과외를 배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중문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수교가 진짜 됐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문이 열려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이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중국 땅을 밟았고 그때 이제 베이징에서 지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네. 사실 좋았어요. 네. 뭐 제가 이제 원래 결벽증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위생 상태가 네.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결벽증으로는 굶어 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결벽증도 고치게 되고 막 그 두 달 있었는데 살이 이렇게 찔 정도로 나중에는 네. 맛있잖아요. 네. 사실 중국 음식들이.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됐는데 네. 다 좋았는데 이제 오기 직전에 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딱 처음으로 아무도 없이 혼자서 이제 밖을 잠깐 걸어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자전거로 누가 네. 저를 딱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쓰러졌죠. 네. 근데 이제 누가 실수로 나를 잘못해서 쳤나 보다 밤이니까 그래서 네. 일어났는데 갑자기 몽둥이로 저 내리치는 네. 거예요. 근데 아마 머리를 치려고 했는데 빗나가서 어깨를 맞았어요. 네. 그래도 다행인 게 그게 이제 학교 담벼락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중국어로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수의 아저씨가 나오셔가지고 다행히 네. 그 이후에 뭐 더 나쁜 일은 당하지 않았는데 네. 막 그날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네. 제가 우황청심환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제 중국 안 간다. 사실 굉장히 좋아했는데 네. 그 충격이 너무나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이제 중국 안 가야지 하면서 이제 중국 쪽은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네. 이제 오히려 이제 미국으로 유학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랑의 힘이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제 베인앤컴퍼니에서 입사 동기로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네. 사귀자고 해놓고 두 달 만에 남편이 먼저 중국을 가버린 거예요. 남편이 이제 워낙 중국을 좋아하고 또 중국에 이제 꿈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버려서 저희는 이제 결혼 전에 3년 동안 롱디라고 하잖아요. 네, 그 네. 떨어져서 지내는 그런 네. 커플이었는데 결국 결혼을 하려니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랑이 정말 놀랍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지금 이제 18년 차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네. 교환학생 때 중국 가신 거잖아요. 네. 그 아나운서가 원래 꿈이었어요? 아 그때만 해도 아나운서가 꿈이 아니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려고 그랬고 오히려 네.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 4학년 때 이제 여름방학 때까지 대학원 시험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네. 있다가 또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유혹을 네. 한 거죠. 저랑 네. 아주 친한 친구가 네. 야 넌 아무리 봐도 아나운서를 하면 잘할 것 같다. 그러고 갑자기 또 솔깃해서 네. 그날 이제 제가 어머 부모님한테 이제 폭탄 선언을 하고 네. 제가 한 학기 동안 준비해서 해보겠다 네. 한 학기만 이제 달라 이렇게 네. 해서 했는데 아나운서가 됐죠. 한 번에 되신 거예요? 네, 한 번에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네. 제가 자신감이 네. 넘쳤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뭐 되게 인생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네. 말하면 사실 네. 뭐 아나운서 했지 뭐 서울대 네. 나왔지 컨설팅 펌 했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네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금수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어려운 점도 있었죠. 제가 생각하기엔 역경도 뭐 상위 1%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9살 때 처음으로 왕따를 당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왕따라는 그쵸. 단어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왕따를 당했고 고등학교 때는 또 심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른 반 그 복도를 지나가지 못하게 애들이 네. 그렇게 막아가지고 네.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저희 반에 들어와 쉬는 시간에 들어와서 제 욕을 막 써놓고 가고 와. 그땐 좀 민감할 때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자살 충동도 좀 있었고 네. 내가 그런 공부를 해서 뭐하나 약간 일부러 성적 떨어뜨리려고도 해본 적도 있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이제
미국을 갔더니 네. 아시겠지만 그 3년도 채 일하지 못했을 때 퇴직금이 뭐 얼마나 그쵸. 되겠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서 이제 미국에 갔더니 이제 금방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의 집 거라지를 뒤지기도 하고 정말 집이 없어서 트레일러에서 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도 겪고 그래서 사실은 또 한 번 도약을 한 기회가 된 거여서 MBA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또 이제 MBA를 해서 좋은 회사에서 다녔는데 또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스트레스성 증후군이다. 그래서 그렇게 출장이 너무 잦고 이제 중국은 이제 또 커버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출장도 너무 많고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만뒀죠. 그래서 이제 아기는 생겼는데 또 이제 아기들이 이제 딱 연년생으로 제가 13개월 차이로 둘 다 이제 중국에서 나와서 키우는데 아기들이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둘째가 한 돌 정도 됐을 때 저희 남편이 하던 잘 되고 있던 사업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굉장히 쉽게 바꾸고 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이제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뭐 채권자들한테 쫓겨가게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남편이 이제 돈을 구하러 나가야 되니까 그때 저희 남편이 아주 멋있게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을 대신 인질로 잡으십시오. 아, 채권자들한테? 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100억 구해올 때까지 저랑 아이들이 대신 잡혀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근데 그,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는 막 이제 울면서. 지금 다시 극복하셨으니까. 네, 이제 극복했으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뭐 어떻게 보면 탑도 찍어보고 바닥도 살아보니까 아, 인생에 그래도 의미 있는 것들? 이런 거더라,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그 너무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베인앤컴퍼니 같은 이제 그런 컨설팅 펌 인터뷰를 할 때 사실은 좀 수트도 멋있는 걸 이렇게 입고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 돈이 없어서 그 백화점에서 사서 태그 안 떼고 이렇게 가서 입고 이제 면접을 본 다음에 이제 인턴을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뭐 베인앤컴퍼니에서 일할 때는 정말 모범 택시를 그냥 저 제 차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걸어가는 뚜벅이서부터 뭐 모범 택시를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그런 생활 이걸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좀 자유함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을 꼭 벌어서 뭐 어느 정도를 모아야지 하는 뭐 이런 게 조금 적어졌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바닥을 살아봐도 거기서도 또 살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또 그 나름의 삶이 있고 또 다 좀 많이 가져봐도 그게 뭐 또 별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또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서 여유가 생겼다 그랬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뭐 돈이 많아서 여유라기보다는 제가 얼마를 가지고 있던 그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저도 조금이라도 갖고 있을 때는 누구한테 이제 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나눔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이제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 나눔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약간 그 아픔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픔이라는 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 게 그걸로 인해서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원래는 제가 MBTI에서 첫 글자가 I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향적이에요. 물론 이제 방송을 하고 이러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있으면 되게 피곤하고 이제 이런 스타일인데 제가 그 출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책을 팔아야 되니까 제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제 출판사에서 너무 SNS 활동 좀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할 수 없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는 위챗 모멘트라는 게 말하자면 뭐 카카오 스토리나 인스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 활동들을 막 올리다 보면 보통 이제 좋은 걸 올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걸 시기하고 이제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9살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했는데 그 아픈 기억이 다시 이제 되살아나면서 다시 왕따를 당하는 뭐 예를 들면 뭐 그 윤서희가 올린 그 모멘트에는 좋아요 누르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좋아요 눌렀더라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상처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 접고 잠수를 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격 같아서는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SNS 자체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쵸. 거기서 물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걸 잘만 사용하면 소통과 공감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 내가 상처받은 그 위챗 모멘트를 좀 선하고 기쁘고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네. 근데 갖고 있는 게 뭐 이렇게 많지 않은데 내가 뭘 갖고 있지 하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집에 이제 수천 권의 책이 있잖아요. 제가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래서 네. 아 그래 내가 읽은 책 중에 이제 골라서 나눠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눔을 시작을 했어요.